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는 정부 방침과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8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원주, 철원에 이어 오늘부터 강릉과 양구, 횡성과 영월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거리 두기가 2단계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되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강원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10개 시군은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8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3분의 1로 강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전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지켜달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에서 8개 시군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지침을 따라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유튜브 평생학습 온통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 동아리 회원들의 올해 활동 결과인 학습 발표, 작품 전시, 이야기 전래놀이 공연, 체험마당 등 모든 행사를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특히 체험마당에서는 우리 집 마스크 만들기, 휴대용 미니 손소독제 만들기, 크리스마스 달력 만들기 등으로 유튜브 줌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민선 출범 1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을 담은 비전 9호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강원체육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함으로써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체육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슬로건은 오는 11일까지 공모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난 2017년 22,936톤에서 지난해 24,545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춘천시청 구내식당부터 현재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잔반 없는 날을 주 2회로 확대합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과 서약 운동에 나서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학교나 회사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에서 미혼 자녀가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에 강릉 강일여자고등학교 김준형 교사가 선정됐습니다. 김준형 교사는 수학과 진로를 연계한 평가방법 연구, 수학자를 위한 무료 유튜브 채널 운영, 그리고 강원도용 수학 나눔학교 운영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수학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수학교사들에게 2013년부터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